11시 아니고 밤 12시 40분 빨리 자야 하는데 내일 한글 학교 개학인데 준비하느라고 늦었어요. 우리 토비 엄마랑 놀아달라고 창가에서. 엄마 이제 자야 되는데 베이비? 응? 우리 베이비 엄마 놀아주세요 하고 창문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응? 내일 한글 학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첫날이라 뭔가 불안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업용 파일도 다시 검토하고 책 있고 단어사전 공부할 것도 있고 그리고 교재로 올해 처음으로 쓰는 거. 사실 제가 대나무반이라 그래서 5, 6, 7학년을 가르치는 반에서 지금 저학년 반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6세 1학년.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저는 너구리 반이고 6세, 7세 어린이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있어요. 내일이 첫날 수업을 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 책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좀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사온 예쁜 몽구류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자고 내일 네. 그럼 우리 아이들 혹시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스피커폰도 샀고요. 그러면 빨리 자고 내일 우리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이.